이번 시간에는 8비트 스트로크, 빠른 8비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우리가 고고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자, 오른손 스트로크는 다운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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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업. 그래서 다운업을 계속 교대로 치기 때문에 오른손은 연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이제 그 대신에 업스트로크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. 다운스트로크랑 업스트로크랑. 그래서 평소에 코드는 짚지 않아도 되고요. 오른손만 연습할 때는 좀 조용히 연습하고 싶으실 때는 왼손은 줄 위를 살짝 덮어놓고 세게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. 살짝만 덮고 줄이 울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오른손 손에 전체적인 힘을 빼시고 여섯 줄을 고르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리듬도 2와 4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살짝 세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1 and 2 and 3 and 4 and 한국말로 하면 둘과 넷이죠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제가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이 박자 세는 거는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는 입으로 말을 하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박자 세는 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박자를 세다가 어느 순간 박자를 안 세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면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꼭 박자를 입으로 세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. 자, 코드 체인지 할 때는 항상 다른 코드로 바뀔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코드 4N 한국말로 하면 네 앳 할 때 손을 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곡에 보시면 A에서 E7 코드 바뀔 때 1N 2N 3N 4N 4N 할 때 왼손은 코드를 떼주셔야 됩니다. 하나 그래야지 코드를 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왔다 갔다만 하니까 편한데 아무래도 곡이 빠르다 보니까 왼손은 코드를 더 빨리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코드를 빨리 바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초창기의 강의 보시면 코드를 빠르게 바꾸는 연습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요.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연습할 곡은 루돌프 사슴코입니다. 자,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처음부터 8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을 쭉 해서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. 복잡하진 않네요. 매우 간단합니다. 순서가. 자, 그리고 이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1절과 2절이 좀 멜로디가 다르니까요.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7번째, 8번째 마디를 보시면 음표가 두 개씩 그려져 있는 부분 중에서 불 붙는다 했겠지 하고 외톨이가 되었네 하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불 붙는다 했겠지가 1절이고 외톨이가 되었네가 2절이죠. 그래서 기둥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이 노래의 1절 멜로디입니다. 자, 이게 1절 멜로디고 그 다음에 애토리가 되었네가 2절 멜로디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한 줄의 악보에 1절, 2절을 다 악보를 그리는 경우 멜로디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을 다르게 해서 1절과 2절을 구분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노래에서 연주가 달라지는 부분은 곡 끝부분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 A코드 부분. 자, 앞에 마디랑 이어서 하면은
간단하죠. 코드도 이 노래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. 그래도 혹시라도 노래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잘 바꾸던 코드도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드 체인지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